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개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한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 조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Q&A 타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그리고 디스코드에서 저한테 질문이 많이 던졌는데 저는 오늘 거의 다 대답드릴게요. 영상 배경에서 딥스톤 무덤 12인 레드가 보여드릴게요. 요즘 퍼그가 있으니까 12인 레드가 가능해졌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럼 Q&A가 시작해봅시다. 몇 살인가요? 83년생입니다. 데스티니를 언제부터 즐기셨나요? 데스티니 2 나오기 2개월 전에야 데스티니 좀 하게 되었어요. 독일 친구들이 그 게임을 했거든요. 데스티니 1 나올 때에는 이 게임에 대한 안 좋은 리뷰를 많이 봤으니까 데스티니에 신경을 안 썼고 결국 데스티니인 것조차 완전 까먹었어요. 그래서 데스티니 2 나올 때야 이 게임을 제대로 시작했단 말이 맞습니다. 만약 데스티니 가디언즈가 망하면 어떤 게임을 하실 건가요? 대답하기가 어렵네요. 데스티니가 오랫동안 계속될 게임인 것 같아요. 아주 즐거운 시간도 있고 완전 끝나고 싶다는 시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다른 게임을 찾고 있어요. 몇 주 후에 몬헌 라이즈 그리고 길티 기어 신작도 나와요. 이 두 게임을 많이 기대하고 잘 하게 되고 싶어요. 한국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뭔가요? 어렸을 때 TV에서 홍콩 액션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 영화로 인해 아시아에 관심이 생겼어요. 2000년쯤에 집 주변에 작은 DVD 가게가 있었는데 가게 주인이 저한테 한국 영화를 추천해 주셨어요. 슈리라는 영화였어요. 슈리로 큰 감명을 받아서 계속 한국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그거 하면서 한국말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는 스스로 배우셨나요? 아니죠. 한국말에 관심이 생길 때 일단 위키피디아에서 한국말에 대해서 좀 읽었어요. 제대로 기억한다면 거기에 한글 배우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무슨 웹사이트로 한글을 조금 배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영화 DVD 커버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말이에요. 2008년에 학원에서 1개월 동안 초보 수업을 좀 했고 인터넷으로 알게 된 한국인이랑 언어 교환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에는 아직 열심히 공부를 안 했었어요. 한 2010년부터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2년 동안 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2012년부터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는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도 연세대학교 다녔어요. 요즘에는 혼자서 공부를 해요.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좋은 분 아시면 소개해 주세요. 한국어로 유튜브를 하실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전 유튜브와 트위치를 너무 좋아해요. TV를 보는 것을 끝난 정도로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한국어로 대화할 기회가 거의 완전 사라졌어요. 제 주변에 한국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까먹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과 한국말을 조합시켰어요. 간단한 말로 대답하자면 한국어 연습을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데스티니 2 외에는 좋아하는 게임 있으신가요? 많죠. 어떻게 대답할까요? 태어나서부터 좋아하던 게임을 다 알려주지 못하겠어요. 2020년에 데스티니 외에 즐거웠던 게임은 헌트 쇼다운, 에이펙스 레전드, 팝지, The Last of Us 2, 몬스터 헌터 월드, Elite Dangerous, 스펠랑키 2, Risk of Rain 2, 니온 에비스, 그리고 헤이드스였습니다. 적어도 이 게임을 한 걸 기억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은 바로 몽키 아일랜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아시나요? 너무 재밌어요.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세 가지가 궁금해요. 한글 외에는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 비슷한 문법을 어떤 상황에 알맞게 사용한 것이 어려워요. 독일 말에 없는 말을 배우는 것도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한, 정, 아니면 효라는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 표현에 한국 문화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듣기도 엄청 어려워요.
여전히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뉴스를 편하게 못 알아들어요. 똑바로 한국말을 발음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특히 이런 영상을 녹음할 때 제 발음에 부족한 점이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런 걸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수염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세수하면서 수염도 씻죠? 수염 샴푸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빗질하고 수염 오일 조금 놓아요. 도그레님의 수염 덥수룩한 귀여운 모습이 좋지만 수염 깎은 모습도 보고 싶은데 깎아주실 수 있나요? 아니에요. 수염인 모습을 좋아해요. 이렇게 합시다. 이 채널 구독자 만 명에 도달하면 사진 보여줄게요. 도그레님이 생각하시는 데스니 2의 문제점을 알려주세요. PvE에는 제일 큰 문제점이 레벨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시즌마다 레벨링 하기가 싫어요. 레벨링 시스템이 앞으로 바뀌게 되지만 남은 10레벨도 하고 싶지 않아요. 확장팩이 나올 때야 레벨링 하고 싶어요. PvP에는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시공 문제도 있고 새로운 게임 모드와 맵이도 없어요. 제대로 된 경쟁 모드까지 없습니다. 데스티니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시나요? 무기를 쓰는 느낌, 캐릭터를 기동시키는 느낌, 레이드도 너무 좋고요. 저는 원래 룻 게임과 FPS 게임 좋아해요. 데스티니는 이 두 장르를 제일 잘 중합시키죠. 데스티니 2에서 제일 재밌게 플레이한 레이드가 뭔가요? 리바이아던 레이드입니다. 제 첫 번째 레이드였으니까요. 태어나서부터 말이에요. 데스티니 전에 레이드 같은 걸 못해봤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가장 좋아하는 데스티니 2 캐릭터랑 이유가 궁금해요. 메인스트림 캐릭터입니다. 케이드 6 제일 좋아했었어요. 특히 영어 성우가 네이튼 필리언이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팬입니다. 자신이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신가요? 이중성 영상을 업로드하고 몇 시간 후에 채널을 확인한 순간이에요. 시청 횟수가 엄청 높고 구독자 갑자기 100명으로 올라갔어요. 이 채널이 시각한 순간으로 생각해요. 나중에라도 실버 버튼, 골드 버튼을 받으시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유튜브를 지속해 주실 건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버튼 얻을 상상조차 못해요. 독일은 정말 소시지와 맥주의 진심인가요? 네, 빵도요. 비치 저편 이후 사라진 콘텐츠 중에 가장 사라진 게 아쉬운 콘텐츠가 어떤 게 있나요? 네, 메나저리. 한국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까먹었어요. 거기 아이템 파밍하기가 재밌었어요. 데스티니 브리핑은 한국말로 하나요? 독일말로 하나요? 한국어로 해요. 제 팀메이트들이 한국 분들이셨어요. 한국에 오실 생각 있으신가요? 그 생각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일자리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좀 어렵죠? 2년 후에도 방송하실 건가요? 2년 후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방송과 유튜브를 끝내고 싶단 마음이 없어요. 아이고, 일단 이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잊지 마세요. 도움이 많이 되어요.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다음에 봐요.